아우 역시 숨 참고 러브 다이브. 아유 그것도 그건 몰라. 아유 랄랄랄랄랄라. 시끄러 시끄러. 와츄루키네 와츄루츄루키. 형은 그거를 몰라. 트렌드를. 아유 뭐 트렌드를 몰라. 야야야야야. 성인이다 성인. 쟤는 또 잘하고 있다. 아유 진짜 잘하죠. 안녕하세요. 어유 잘 지냈어. 아이고. 성인이 성인이. 성인이. 아 반가워라. 어이 망원경 들고 벼 보러 가야지. 뭐? 벼 보러 가야지. 벼를 보러 가? 어. 여전해. 지금 대낮에? 네가 적재도 아니고 무슨? 아니 대낮에 무슨 벼를 봐. 넌 뭐 혼자 키득키득 대고 있어? 어? 적재 너무 내 취향인데. 나랑 벼 보러 가지. 일로 와요 가운데로. 같이 가자. 네. 야 이거 너는 이거 몇 년째 입고 입는 거야? 아이 평생 입을 거야. 에휴, 그래서 아직도 외계인은 믿어? 아 외계인 무조건 믿죠. 외계인 안 믿으세요? 주변에 누군가 이거 숨기고 있잖아요. 뭐를 숨겨? 알고 보니까 이분도 외계인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나는 좀 일리가 있다. 그쵸 형. 왜냐면은 이 말을 믿어? 내가 지금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. 그쵸 맞아요.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거야 지금? 맞아. 아니 우리 네네. 아니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? 아니 우리 동생 무조건 믿죠. 동생이야? 네. 아 근데 외계인이 있냐고 믿냐고 학교에서도 외계인... 그렇게 가르쳐? 외계인은 없을 것 같은데. 없어. 아, 우리 동생 아니에요. 아니 근데 보니까 그 성인이가 자꾸 그 우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뭔가 찾고 있더라고. 아, 너는 그래서 외계인을 찾아서 봤어? 네 봤죠. 어디 있어? 어렸을 때 좀 봤죠. 어렸을 때? 어렸을 때. 나 침대에서 나 자려고 하는데 좀 창문 앞에서 약간 누구 좀 지나간 것 같은 거. 그거 너희 어머니야. 엄마는 외계인? 신호가 왔나 보군. 본국에서 뭐라니? 우리가 지금 외계인으로서 이 지구에 도착을 했다. 그래. 하지만 우리의 존재를 들켜서는 안 된다라는 본부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받았다. 이다 파티터. 우리는 지금 오늘 인간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마늘을 까면서 인간인 척을 해야 된다. 3년째 똑같이 마늘을 까고 있어. 약간 외계인 같은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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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숙제로 다큐를 찍고 있는데 좀 촬영해도 될까요? 그럼요. 당연하죠. 네, 얼마든지. 다큐가 뭐예요? 근데 다큐가? 다큐가 그걸 아직도 모르나? 다큐. 네. 그거 던지는 거 아니야? 아니 다 키우는 거 다큐. 다큐. 맞아 그 꼬꼬대 그 걔를 키우는 게. 마늘 왜 까시는 거예요? 이렇게 마늘을 까서 돈을 벌어야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까면서 느끼는 거지만 장점이 있어 마늘을 깔 때. 마늘을 깔 때 장점. 우리가 아직도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거를 까다 보면은. 그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잊게 해줘서 확실히 마늘 까는 게 좋은 것 같아. 어떤 습관을 아직 잊지 못했나? 나 같은 경우는 말이야 너 진짜 바보 같다. 내 진심을 얘기하면 배꼽을 눌러야 돼. 왜 누른 거야? 아 이게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가 않네. 나는 시원한데? 나는 아직도 악수는 겨드랑이로 해야 성이 풀리더라고. 아 악수를 겨드랑이로. 혹시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? 아니요. 이거 한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? 저희들만의 그런 시그널. 한국 전통 악수법. 겨악수. 나의 습관은 또 이제 굉장히 놀라거나 이제 당황했을 때 나오는 이런 모션이지. 방금 뭐에 놀랐던 거지?